환경부가 온천천 등 부산의 11개 하천을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비율도 50%에서 70%로 늘어나는데요. 부산시는 시 재정 부담이 줄어든 만큼 다양한 수질 개선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도로 등 오염물질의 배출 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비점오염원. 환경부가 온천천과 동천 등 부산 지역 11개 하천을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수영강 중권역 8곳, 낙동강 하구원 중권역 3곳, 면적은 약 128제곱킬로미터입니다. 관리 지역 지정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국고 보조금이 우선 지원되고 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부산시는 강우시 하천 수질이 악화되는 지역,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지역, 인구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작년 3월 환경부에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 요청하였고, 부산시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불투수층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심의 불투수층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으로 덮여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곳입니다. 앞서 시는 사직천 하류와 장림, 엄궁, 덕천 유수지의 네 곳에 저류조 등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유수지에 설치된 저류조는 비점오염 물질과 고농도 원료수가 함께 유입되면서 정화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는 불투수층 개선 사업을 통해 폭우에 비점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물순환 단절과 수질 오염, 도시 침수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온천천에 유입되는 12개 지천 중 오염도가 가장 높은 사직천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설치하였으나 온천천 전체의 오염을 저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관리지역 지정으로 온천천 등 11개 소유역에 투수블록 등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실시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의 불투수 면적률은 2017년 기준 26.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이번에 지정된 관리 지역의 불투수 면적률도 2019년 기준 49.96% 수준입니다. 다양한 오염에 취약한 도심 속 하천, 부산시의 수질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 뉴스 박인배입니다.